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2부 술안주는 모둠 조개의 찜. 예. 자, 여러분들, 이제 1번지 조개구이라는 목포에서 굉장히 유명한 조개구이, 그 조개찜, 요런 걸 또 팔고 있는 집이에요. 예. 제가 전에 한번 직접 가서 리뷰를 한 적도 있고 한데, 여기가 항상 손님도 많고 조개류나 이런 걸 굉장히 또 좋은 걸 써요. 요게 그러니까 배송비, 그러니까 그 배달료 3,000원 포함해 가지고 59,000원. 그러니까 저 또 제가 이것저것 조개 또 추가해 가지고 요게 배달까지 오는 금액이 59,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네. 자, 잠시만요. 그 앞접시 하나 갖고 오고 숟가락도 갖고 와야 되니까 불을 좀 꺼놔 갖고 잠깐만요. 잠깐만, 요거 지금 이 국자로 쓰려고 갖고 왔고, 숟가락 갖고 온다는 게, 내가 지금 이걸 갖고 왔네. 테라 병따개 갖고 왔네. 그렇죠, 여러분들. 이 봄 키조개가, 예. 봄 키조개가 굉장히 맛이 좋아요. 예. 장흥에 나오는 키조개. 예. 조만간에 키조개 회도 한번 좀 촬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으야, 사사. 또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와. 아삭. 씹히는 키즈. 와. 아, 그리고 여기다 주는 어묵. 아우. 아, 아까 가리비찜이라고 말씀하셨던 분들, 그 절반을 맞추셨네. 가리비가 아까 회로 먹었잖아요. 홍가리비 이게, 야, 찐 거는, 사랑스럽다, 진짜. 가리비, 조개류. 생으로 먹을 때하고 또 익혀서 먹을 때랑 맛이 진짜 완전 달라지는 이거. 아, 저 와사비 해갖고 먹어야겠다. 오야. 어우, 잠시만요. 야, 회로 먹어도 훌륭한 이 가리비. 왜 찜으로? 아우.
하나, 둘, 세 개. 야, 가리비 세 개. 아, 국물이 아깝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저기 옆에 육수 한 통 더 시켰어요. 예. 육수, 추가 육수 한 통 더 시키는데 해서 59,000원이에요. 네. 예능으로 한 잔. 네. 소맥 한 잔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동죽은 이제 요게 동죽. 그, 대전 쪽에 물총이라 불리는 거. 아. 맛은 어때요? 여기 조개는 근데 진짜 엄청 맛있어요. 자, 대백가. 아우. 아우. 전복. 어묵은 맥주 한 잔, 어묵은 맥주 한 잔 먹으면서. 스타. 소주도 한 잔. 휴. 사사. 야, 지금 육수 이거 짤 줄 알았더니, 와, 안 짜고, 와. 야, 이거 국물이 미쳤다, 진짜. 와. 어우, 야. 봐서. 와. 자, 어이. 서서.
아우 야. 어야. 맥주 소맥을 한잔 할 건데, 맥주를 먼저 이만큼 따르고, 요렇게 잡고, 예. 맥주 병뚜껑 밑에 소주 병뚜껑에 닿게 이렇게 두세요. 그 다음에, 가져오신 다음에, 무릎으로 톡! 때리시면, 예. 기가 막히게 따집니다. 자, 소주 따르고. 술을 좋아하니까 저도 사사 자 여러분들 한 잔 사사 아유 잠깐만요, 아이러니한 게. 아, 국물은 안 짠데 조개가 좀 짜네. 희한하네? 어? 미나리. 싸싸 와우 아 이 맛있는 조개 국물에 아 와, 쪼다. 자, 사랑하는 사람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,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항상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녹화 끝. 아, 우리끼리 좀 편안하게 좀 먹으면서. 아.